네, 아무래도 일상적인 대화나 아니면 약물을 이렇게 복용했을 때 대화, 어떤 그런 호흡 같은 게 굉장히 조금 처음에 찾기가 어려웠고요. 그리고 완벽하게 녹아든다는 게 사실 조금 촬영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규환이 오빠와 여러 좀 장면 테이크를 가면서 조금 더 그렇게 몰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매 역할, 매 작품 할 때마다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건 같은데요. 이번에는 조금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게, 일반적일 수 없는 상황이고, 그리고 감정이 거의 날이 선 채로 극도의 상황까지 치솟는 역할, 감정적인 연기였기 때문에, 조금 더좀 저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, 그래서 조금 외부와의 많은 연락과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고, 네, 온전히 촬영장 혹은 네, 시나리오와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.